안녕하십니까 디베이트 스타디베이트는요 게스트 강좌 우리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이네요. 아 그래 그렇죠. 아 또 이 티가 또 피곤해 보인다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 있었어. 아, 이제 예비군을 어제 예비군을 갔다 왔거든요. 그 향방잡기라고 동사무소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앉아서 교육 정신교육 받고 왔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갑자기 존나 바뀐 거야. 어제 진짜 산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추워 죽겠는데 산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예비군을 거기서 대기를 한 3, 4시간 깐 거야, 얘들아. 밤 12시까지, 밤 11시까지, 진짜. 밤 11시까지 들어가, 아, 공익 아니고 현역인데, 네, 제가 지금 교육 듣고 있어가지고 향방자크로 빠졌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에, 11사단 나왔다, 이 새끼야. 자, 이러면, 어쨌든. 아니, 슈발, 그러면서 존나, 에, 그지랄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저 3년차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슈발 그랬는데, 와 이제 산에 올라가대. 와 미친놈 뭐 현장 뭐 작전 지역을 가서 훈련을 해왔느니 뭐랬느니 사단 방침이라느니 뭐 개소리 떠는데 지금 개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추워 죽겠는데 앉아서 하는 것도 없어. 그냥 앉아서 핸드폰만 보다 왔어 진짜. 내가 그게 무슨 예비군 훈련이냐 이리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페인트 총 주고 애들 쏴 죽여라 이게 예비군 훈련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와 진짜 예산 아끼려고 씨발 순댓국밥을 주더라고요. 점심값을 원래 주지 않습니까? 그걸 아끼려고 순댓국밥을 사주더라고요. 개같은 놈들 진짜. 아주카니 벨프서 7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원래 밥값을 따로 준단 말이야. 에, 밥값을 아끼려고 순댓국밥을 사주더라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 뭐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순댓국밥을 처먹이대. 말도 안 차라리 돈으로 주지 씨발 순댓국밥 안 먹을 테니까 집이 코앞인데 그럼 먹고 왔지 내가.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예비군 서러워가지고 그게 왜 그런지 봤는데 이제 아저씨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느꼈는데 뭐냐면은 작년에 뭐 전쟁 난다 막 이러면서 페이스북에 그런 거 있었잖아. 북한이 존나 도발해가지고 전쟁 난다 막 이러니까 애새끼들이 페이스북에 그 군복 인증하면서 꼭 공익 갔다 온 새끼들이 예, 군복 인증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이 지랄했던 거 있죠 여러분들.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진짜. 아니 씨발 공익 갔다 온 새끼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씨발 올해부터 예비군 존나 빡세진 거 아니야 씨발. 예비군 다 죽어라. 망했다 비도 망했는데 지금. 어쨌든 상대방이 막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진짜 예비군 훈련 진짜 그런 그 페이스북 인증한 사람들 진짜 다 찾아내서 진짜 산에 올려가지고 묶어놔야 돼. 아니 예비군 훈련 덕분에 개빡세게 하고 왔다니까. 아 진짜 동미참 가야돼. 동미참도 빡센 거 아니야? 작년에 진짜 그 뭐냐 동원훈련 가가지고 개빡쳐 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동미처럼 빠졌다 이래서 동사무소에서 꿀빨아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슈발 진짜 페이스북 그 군복 인증하세요. 여기 솔직히 한 명이라도 있다. 지금 150명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 명이라도 있을 겁니다. 군복 인증한 사람 찾아낸다 내가 슈발놈들아. 빨리 사과해라 빨리 지금 내가 화내기 전에. 아 군복 입고 슈발 너는 내가 지킬게 공부나 하렴 이러면서 개소리 떠네 씨발. 군대에서 씨발 뺑기만 존나 치다 온 새끼들이. 하여튼 씨발 그런 새끼들 다 진짜 쳐맞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 그러면서 유인나 작전 오버로드 유인나 작전입니다 여러분들. 오버로드로 존나 유인해요. 아 나 오버로드 쭈발 도망갈 고임 쭈발. 자 이러면서 상대방이 잡으러 오겠죠. 자 이러면서 저는 오버로드 잡으러 오는 마린들을 사냥해요 주발. 이게 바로 오버로드 유인나 작전.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상한 거 인증하지 말라니까 얘들아 쳐맞는다 이렇게. 자 이러면서 저걸리 존나 찍어주도록 하면서 랄리 포인트 찍고 살려면 존나 때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레어 듣고 올리고 말이죠. 와 이거 디펜스 좋다. 디펜스 좋았어 내가. 하지만은 저걸리 내게
너를 때려준다. 오, 잘 박는데? 뛰어가요. 세력 지금 마리 숫자 없기 때문에 계속 3회 처리 저걸리 찍어내면서 루테스크 지어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몰아치면 돼요. 어차피 사냥마리 지금 마리 숫자 없고 나오는 저걸링이 더 많기 때문에 억지로 몰아치면서 사냥마 압박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득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리 하나 둘씩 줄여주기만 해도 이득이에요. 여러분들 3대 오케이. 자 세력 2개씩 나오는데 지금 저걸링 나오는 숫자가 상당하죠. 계속 저걸링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거 상대방 쉬지도 않고 때려 죽여야 돼요. 예비군 훈련 같이 밤새 산에 올려보내서 주위에 벌벌 떨면서 야간 훈련해야 됩니다. 바로 들어가요. 후루루루루루 메딕 뽑는데 사람 바이오맵 뽑고 이래서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와 예비군에 대한 분노다 이 새끼야. 후루루루루루. 자 그러면서 바로 스파이어. 자 이거 체력 없지만은 존나 때려줍니다 여러분들. 계속 살려면 존나 때려주면서 SCV 최대한 많이 줄이고 나오는 파이어벨 계속 줄여주면서 저걸리 계속 뽑아내고요. 아 저걸리 파이어벨 나오면 뭐합니까. 살려면 다 때려부시는데 다 때려부시는데 파이어벨 나오면 뭐합니까. 파이어벨 나오면 죽여버리면 되지. 그렇죠 예비군 빠 예비군. 자 예비군 배럭스 다 깨버려. 동사무소 파괴 최재 최사 예비군 가야함. 아헤이